안녕하세요. 오티쇼티 오찌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삼각대를 제가 4개를 깔아놨고요. 구매한 지는 1년이 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현장에서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사용 후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오른쪽에 2개, 왼쪽에 2개가 등급이 다릅니다. 오른쪽에 있는 세트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한 130에서 140만 원 정도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삼각대가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지금 실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쓰고 있고요. 저희끼리 부르는 이름은 여기 있는 게 원터치, 여기 있는 게 투터치. 그래서 얘야 원터치 좀, 투터치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원터치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. 제가 다리명이랑 볼헤드명이랑 따로따로 제품의 스펙을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. 리뷰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요. 얘 다리 이름 같은 경우엔 TS-416CF-Q인데 이대로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. 볼헤드랑 세트명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. 그래도 다리 이름과 비디오 헤드는 제가 자막으로 다 남겨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쪽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터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진용 삼각대처럼 이렇게 막 돌려서 레버를 풀어서 다시 잠그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딸깍 하나 열면 그대로 삼각대가 전체적으로 풀리게 되고요. 그 다음 내가 올렸다, 그 다음 잠근다, 그러면 고정이 그대로 끝이 납니다. 이 버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터라고 부르고 있고요. 왼쪽에 있는 보시면 중간에 하나가 있고 바닥에 하나가 있습니다. 버튼이 투터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투터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얘는 카본 재질로 되어 있고요. 밑에 다리 부분에 보면 빨간색 포인트가 있어요. 그래서 보기에는 얘가 조금 더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. 실제로 사용 후기는 얘가 좀 더 좋았어요. 전체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리 두 개는 그라운더 스프레더입니다. 바닥에 있는 이 짝대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미들 스프레더, 울퉁불퉁한 지형에 있을 때는 얘가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저는 비디오 다리를 고를 때 먼저 보는 부분이 뭐냐면 얼마나 빨리 삼각대 다리를 체결하고 높낮이를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자 올린다고 하면 한번 1차적으로 걸리는 게 1단 높이, 2단으로 가려면 쭉 올려서 허리를 숙이지 않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더 높은 형태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. 제 키가 넘어가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높이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얘도 높이는 그만큼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1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을 먼저 올려줘야 됩니다. 일단 그리고 뭐 무릎으로 치거나 손으로 1차적으로 한번 허리를 숙여줘야 돼요. 기본 높이 두 번째 2단으로 올리겠다.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풀어가지고 두 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여기에 있는 원터 삼각대가 사용기가 좋았다. 대신에 얘가 지지 하중이 조금 더 셉니다. 알루미늄이에요. 얘는 카본이고요. 얘는 75볼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100볼입니다. 우리가 사진용 삼각대를 고를 때는 볼 헤드를 연결할 때 8분의 3인치 나사홀이 있기 때문에 돌려서 넣어주게 되죠. 비디오 헤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보호를 움직여가지고 맞추게 되는데 작게 들어가는 게 75볼부터 시작을 하고요. 조금 높아지면 100볼로 들어가게 됩니다. 더 큰 것도 있습니다. 150볼까지 나오긴 하는데 더 안정적으로 힘이나 이런 게 좋겠지만 가격은 그만큼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돼요. 다리 자체가 100볼을 지원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볼 헤드를 쓰면서 무거운 시네마 카메라나 뭐 리그 셋업이나 할 때 안정적으로 써라 해서 나온 것 같고요. 여기 있는 원터 같은 경우에는 75볼이기 때문에 이런 시네마용보다는 기본적인 미러리스 셋업이나 가벼운 리그 셋업 정도 할 때 써라 이렇게 나뉘게 된 것 같아요. 다리의 사용기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두 번째가 바로 비디오 헤드가 되겠죠. 비디오 헤드 스펙은 TS-N6+ 그리고 TS-100으로 나뉘게 되는데 저는 비디오용 삼각대를 고를 때 등급을 어떻게 나누냐면 내가 그냥 일반 유압식 비디오 헤드인지 카운터 밸런스 시스템이 가능한 비디오 헤드인지 그거를 보고 구매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볼 헤드 모두 하나도 잠겨있지가 않습니다.
이것저것 풀어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, 자, 무거운 시네마 카메라에 레드 코모드를 올린 상태에서 밑으로 찍고 있다가 제가 위에 찍을 게 있네 해서 위로 찍고 올렸어요. 원래 유압식 비디오 헤드 같은 경우 여기서 잠궈줘야 됩니다. 불편하죠? 이동할 때 다시 풀어줘야 돼요. 근데 얘는 그대로 고정, 내가 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고정이 됩니다.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아요. 이런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밑으로 보겠다, 고정, 위로 보겠다, 고정. 이게 바로 카운터 밸런스 시스템이에요. 지금 이 카메라 무게에 맞게끔 볼 헤드에 시스템을 해주면 내가 딱히 락 잠금이 없더라도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계속 고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, 여기 있는 TS-N6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밸런스 시스템의 단계가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. TS-100 같은 경우에는 7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 말은 뭐냐? 0kg에서 2kg는 1단계, 그리고 2kg에서 4kg는 2단계,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해서 카운터 밸런스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얘는 3단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카메라는 올릴 수조차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가벼운 미러리스 셋업 정도는 돼야 되는데, 자, 카메라 여기 고정 좀 시켜봐 주세요. 자, 제가 이렇게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.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계속 얘가 고정을 못하고 움직이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볼게요. 조금씩 움직이고, 이거는 정확하게 카운터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제가 못 맞췄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, 얘 같은 경우 저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셔틀러의 경우, 제가 리뷰를 했었던 IFTC K7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다 맞춰서 사용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방법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런 미러리스조차도 좀 디테일하게 맞추기는 어렵다. 물론 조금 더 큰 카메라를 올렸을 때도 보시면 움직여요. 원래는 여기서 고정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. 내가 잘못을 했나?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설정들을 더 바꿔가면서 해도 얘는 완벽하게 고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뻥스팩의 카운터 밸런스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비디오 헤드는 거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. 다리는 얘가 매우 좋은데 볼 헤드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원터를 조금씩 멀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100볼로만 나와줬더라면 이 다리에 이 비디오 헤드가 들어갔으면 저는 완벽한 삼각대다,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칭찬을 하면서 리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움직이는 압은 인정을 합니다.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무빙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삼각대를 움직이면서 막 튕기거나 이상한 무빙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데, 카운터 밸런스 시스템이 조금 애매하다는 부분이고,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, 같은 브랜드이잖아요. 등급 차이가 얘가 1단계면 얘가 2단계예요. 조금 더 높은 등급인데 여기에 있는 플레이트가 여기에 들어가질 않습니다. 호환이 안 돼요. 투터에 꼽잖아요? 사용이 안 됩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이 시스템 뭐지? 같은 브랜드면 이거는 호환을 좀 하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아쉬웠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테리스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,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셔틀러 삼각대가 플로우텍 75 그리고 액티브 8이라는 비디오 헤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제가 금액이 약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근데 거의 비슷한 느낌의 성능을 100만 원 초중반대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, 저거를 살 바에 이거를 한 4개를 사는 금액이죠. 가성비는 그만큼 좋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가벼운 미러리스 그리고 리그 셋업을 하면 무거운 카메라도 올려야 되는 환경에서 팔로우를 하는 촬영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좀 괜찮은 가성비의 비디오용 삼각대를 찾고 있는 분들은 테리스 쪽으로 한번 알아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제가 1년 동안 사용해왔던 후기이기 때문에 이 비디오 헤드는 안 좋은 게 맞습니다.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원터치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 같은데, 이런 부분들이 살짝 아쉬운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잘 사용을 했고, 또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항상 소개시켜드리는 곳이 있죠. 스타카메라에서 실제로 제가 이 삼각대를 스타카메라에서 5개를 구매를 했고, 그거를 보고 어떤 삼각대인지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다 그쪽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인터넷 최저가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DM을 주시면 되고요. 제가 이거를 판매를 한다고 해서
절대로 저한테 뭐 수익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이면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. 제가 검색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제가 소개하는 곳이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연결을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